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곡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채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며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하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수많은 이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 무리들이 따라오냐면은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셔서 나병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야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얻을 게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가 열두 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70여 전도대들이 있어요. 120 문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500여 형제들이 일제히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5,000명의 이 따르는 이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0여 기적이 일어날 때 보면은 남자들 5,000명 그런데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인들 그러면 한 2만에서 한 3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 군중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무리로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는데 뭐의 문제일까? 오늘도 한국 교회 많은 이 사람들이 무리로서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고 이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본문이 세 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갑작스럽게 되돌아서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이 무리로서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그 사람이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의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신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오지, 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일으킬 때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 삼아서 이 예루살렘에 이 복립을 하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서 숨어버려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그랬냐면은, 이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독립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들을 독립시켜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온 것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졌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서는 죽으면 안 되고 올라가서 왕이 되고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 한자리를 하고 이스라엘 독립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도 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요, 이 떡을 먹었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거라 생각했던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저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룰 거라고 믿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야 하고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환영을 했는데 너무나 힘없이 잡혀서 죽는 걸 보면서는 그들이 화가 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5천명이 돌아오죠. 그 5천명이 새로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서는 제안을 시켜놨는데 너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떡 먹었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가지 흔들고 겉옷 벗어서 환영했던 그분을 너희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떡 먹었던 거, 자기들이 종려가지 흔들었던 거, 그것이 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이 사도들처럼 이제 제자가 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고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었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리로 남아있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문제 좀 해결하려고 왔어요? 제자가 되려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 이야기를 해야죠. 말이나 따라 그렇게 해야죠. 그죠? 아니, 조금 전에까지 여러분들이 내 문제 해결받으러 이 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거나 아,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 아멘. 아니, 그래야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이 강주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고 통일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무리로 나와있어가지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자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럼 될 준비가 됐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해도 되겠어요? 시험 안 들겠어요? 아멘 했어요? 약속했어요? 시험 들지 마요. 아니, 저 말씀이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자, 여러분 강주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 나라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강주가 변화되면 통일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는요, 강주가 변화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니까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부산이 변화되면 통일이 된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여기 오면 계속 우리 박유희 목사님이 강주가 변화되면 통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주 안디옥 교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변화되면 통일이 돼요. 아멘. 준비가 됐어요? 그럼 더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3만 5천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 셰트민들이 그 3만 5천도 지금 이 담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그 어머니하고도 자녀하고 굶어 죽은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서울에서 굶어 죽었으니까 강주 책임은 아니에요, 그죠? 이 경주 최부자는 백리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강주 최부, 그 경주 최부자의 잘못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통일돼서 저 사람들 내려오면은 여러분 강주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에 오늘 한 가지 데려가겠어요? 요 아멘 한 사람들은 여러분 데려가면요 여러분 남편이 쫓아내요. 여러분 부모가 쫓아내요. 나가 살아라 그래요. 그래도 데려가겠어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를 살려 그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러분 데려가면요 부모도 싫어해요. 형제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자녀들 방에 이어줘야 되잖아요. 잘라 그러겠어요? 자녀들도 싫어해요. 가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 데려가라 그러면 데려가겠어요? 아니, 예,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져요. 솔직히 아멘은 하는데요. 실제로 데려가라 그러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이 안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 아기가 3개월 때 오지로 들어갔어야 돼서 선교사를 갔는데 근데 아이가 3개월 됐는데 오지로 들어가면 한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놔두고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아이 좀 클 때까지만 좀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선교지에 가서 이제 오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밤새도 우는데 하도 우니까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 야 니는 6개월 뒤에 만나잖아. 나는 내 아들 니를 위해서 목숨을 내줬어. 나는 내 아들 목숨을 준대. 니는 6개월 헤어져 있는 게 그리 아프냐? 그래서 금방 눈물 닦고 들어갔대요. 우리는 우리에게 막상 이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데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데려가서 여러분 1년만 같이 한번 살아볼래요? 아니 1년은 다 놔두고요. 한 달만 같이 살아봐요. 입에 욕이 나와요. 이 그냥 이 살기 힘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만 제자가 된다 그래도요. 여기 있는 사람만 지금 제자가 된다 그래도 한국 교회 변화돼요. 이 때 열두 제자가 바뀐 거예요. 열두 제자가.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6장 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 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나 여러분 돼지머리나 이 귀한 나무나 돌을 가져놓고는 절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 안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는 정말로 주의 훈계로 교양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그 자녀를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 예,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 나는 우리 부모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자녀 주님보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래. 나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 안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해. 여러분, 하루 동안에 돈을 더 많이 생각해요?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해요? 돈을 더 많이 묵상해요?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해요? 여러분, 핸드폰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주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 핸드폰이 여러분에게 우상이에요. 핸드폰 없으면요, 화장실도 못 가. 가면서 들고 가야 돼. 주님 없이는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주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무엇에 더 많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를 우리 팀 가운데, 찬양 인도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이 찬양 인도. 미국 줄리어대 음대를 나왔는데요. 이 교수님인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합니까? 클래식을 3만 장이나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줄리어대 음대를 나왔던 클래식 3만 장, 그게 네 우상이다. 그거 버리라 그러더라. 그런데 못 버리겠더라. 아니, 자기에게 음악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이 클래식 판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클래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클래식 판 3만 장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그 이야기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오. 그래. 누가 보면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게 오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뭐의 세상이 가장 어렵냐? 광주를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재성 중에 가장 강한 게 뭐냐? 자기예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서 큰일을 당하면 저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일을 당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애만큼 자기 중심적인 게 없어요. 엄마가 뭐 힘이 들든지 배가 고프든지 소용없어. 자기 배고프면 그냥 다 내놔라 그래.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애가 이 어린애예요. 이 그러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애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의 대부분이 그걸 의식 안 하고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이렇게 복을 주세요. 내 가정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또 조금 더 가서는 내 나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 복을 주세요. 계속 내 거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는 가지 않자에게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의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어렵다는 말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왜 어렵냐면요, 자기 애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원래 없어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머리로는 이걸 아는데요, 막상 이게 일어나면은 내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못 주어야?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도로 쓰기가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많이 달라 그러죠? 아니요. 처음 보니까 내가 달라. 그런데 여러분 많이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받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적든 말든 여러분 호주머니에 조금 가진 게 있어, 그죠? 그걸 오늘 자, 요 뒷말씀에 33절에 가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줄 때 기쁨에는 주님께 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든지 적든지 그걸 남한테 주는데 이게 좀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절대 주지 마세요. 여러분 주면 시험 들어요. 왜? 그게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 거고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나누어 주지 않고 찾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누어 주지 않고 쌓아놓은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찾는다 그랬어요. 자, 내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유를 다 버렸어요? 아니 다 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지고 유지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렇죠. 솔직하게 아니 유지하고 싶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야 진짜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겠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고 그러면은 나 죽으라고요? 예.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요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그런데 이건요 얼마나 내 안에서 살아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번만 죽으면 되냐면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 지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말씀 안 듣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아니 주님이 주님을 믿는 그럼 주님 그럼 다시 물어요. 여러분 주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다는 그 말이 여러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이죠. 예, 저와 여러분께라는 게 없어요. 이게 제자가 저와 여러분께 살아 있으면은 아직 그것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믿는 순간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주인이 되었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본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도 이상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50%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50%만큼 역사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100% 주인이 되고 싶어하세요. 100% 주인. 예, 100%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주인이고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살 걸 다 공급하니까 주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정하신 분이 주인이지.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버리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버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제자는 짊어지라는 거예요. 뭘? 십자가를. 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계명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준 사명,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만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딱 지고자 하면 이 교회 변화가 일어나요. 이 강주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안 온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자가 돼요. 아멘. 그러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자,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이 터키에 7.8 강진이 이 남북으로 일어났어, 그죠?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란,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이라는 그곳에 가서 그 주일날 안디옥 교회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역사적인 유물들이 너무나 많고 도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것, 그런데 이번에 그 안디옥이 거의 다 무너져버렸어요. 완전히 병원도 무너져버리고 학교도 무너져버리고 그 있던 그 거의 3분의 2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남북으로 동쪽에 있는 데서 남북으로 7.8이 일어나고 나서 이 동서로 가르는 이건 판이다는 거예요. 그게 7.6 지진이 또 일어나 버렸어요. 동서로 일어나면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도시가 이 나라가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미국이 가장 많은 군인들을 보내줬지만 영국이 두 번째, 이 터키 디르케아라 하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15,000여 명의 군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741명이 죽어서 부산 유엔묘지에 지금도 묻혀 있어요. 그리고 2,400여 명이 이 불구자가 되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뭐 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손을 내밀어줬어요.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지금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의 기도해야 돼.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예수님도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일하는 것에 종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지금도 하고 있는 수많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로로든 우리는 해야 돼요. 기도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우리 주인이 지금 그곳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봐야 돼요. 저희들은 그곳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의 현지 이 한국인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청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걸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안디옥 그곳의 책임자가 되고 이 교회들을 다 지원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우리에게 그 연락을 해서 그 사모님 구좌로 우리가 돈을 보내면서 그곳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이걸 조금만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 그 사진을 이 미국 켄터키 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이 보여. 그 사진 전에 그 보여주십시오. 사진 돌려보십시오. 다른 사진부터 먼저. 예. 저 사진이 저기 얼굴이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 선교사님이 켄터키주에 에즈버러 대학이라는 한 인구 30만 정도 되는데 저 대학은 학생이 1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났냐면은 지금 4일, 5일 전에부터 저곳에 성령이 강하게 강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4일째, 지금 오늘 5일, 아니 6일째 24시간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계속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자기를 보고 저 사람들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내. 그거 말고, 그 사진들. 지금 저기, 이제 그 앞에 거. 예. 이게 양쪽으로도 사람들이 저 위로 이 공연장처럼 이 학교 강당이 돼 서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지금 가득가 있는 거예요. 저 앞쪽이 강단인데, 강단 위에도 지금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 보십시오.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사진 넘겨보십시오. 예, 강단에 지금 사람들이 막 올라가 있죠. 이 사람들이 넘친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한번 틀어줘볼래요? 동영상 한 30초 정도 되는데 한 번만 봅시다. 안 나옵니까? 화면은 동영상이 안 나오고. 예. 그런데, 자, 턱.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터키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알라를 섬겨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뜻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몇 년 전에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걸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짓고
그들을 입주시키고 대대적으로 지원했던지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요 이 선교사들을 완전히 테러한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라 전체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넘어가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희하고 이번에 하던 선교사님도 감옥까지 세 번이나 갔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이 또 우리에게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저쪽에서는 하나님이 저는 일을 하지만 자 미국 중부 가운데 있는 도시가 켄터키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1970년도 부흥이 한번 일어났던 거예요. 이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파도를 타는 거죠. 그때 1970년도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의 여파로 우리나라에 이 73년 엑스폴로 74년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집회를 빌리 그람 목사님 그런 집회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70년도 그런 부흥이 한번 일어나고 2006년도 이 켄터키 도시에 다시 부흥이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2006년,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행사 한다면서 전국에서 엄청난 기념행사를 했어, 그죠? 그러나 기념행사는 했는데 솔직히 부흥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켄터키 주에 그때도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게 성령이 강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이지 않냐고 24시간 제가 저 주일날 새벽에 받았는데 주일날 새벽에 받는 그날까지 계속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몰려들어서 이 강대상에도 저 위에도 사방에도 사람이 끝이지 않으니까 24시간 계속 사람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이 강주교회에 오늘 이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 없고 우리가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긍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1907년 평양에 대해 부흥이 일어날 때요 평양 시민들이 80% 정도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죠. 북한에 이번에도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저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지 않고요. 그 미사일 쏘는 동안 갖고 저 중국에 쌀이나 옥수수나 밀가루를 사오면 한 명도 안 굶어 죽어요. 그런데 93년 고난의 행군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예배 못 드리겠잖아요. 그들은 코로나 걸리면요 집을 폐쇄시켜놓고 나오지를 못하게 굶어 안에서 굶어주고 이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그 1907년에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이 저 땅에 일어나요. 기도한테 뭐라 그러냐면 북한을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우는데요 주님이 갑작스럽게 남한을 위해서 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한에는 6만여 교회가 있고요 이 성도들이 뭐 천만이나 있다 그러는데 남한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남한을 말은 안 했는데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때 주님이요 이런 우리가 한참 남한이 부흥해서 한 25%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200만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1000만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뒤에 조사하니까 860만으로 내려갔어요. 이번에 코로나 이걸 겪고 7000개에서 1만개의 교회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성도들도 거의 공식적인 통계들이 한 30%가 줄어버린 거예요. 70% 회복된 교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이 남한 교회는 이렇게 간대요. 북한은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면은 30%,
50%, 많게는 100량에 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80%, 이리 돌아왔다 80%, 90%까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심령은 정말 가난해 있고 애통해 있고 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 있는 그들이 그 고난 때문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저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이 한 사람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제로 큰 교회도 1년에 10명씩 20명씩 세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북한은 돌아오면 삽시간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요, 정말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불쌍해서 울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되돌아서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상태에 가 있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떤 상태에 가 있어요? 이대로 한국 교회가 30년 가면요 거의 3분의 1억 교회 문 닫아요. 노인들만 좀 앉아 있겠죠. 여기도 30년 지나면은 주님 나라 가 계실 분들이 좋겠어요. 그러나 진짜 한국 교회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제자가 되기에 주옵소서. 내 생명이 주님 것이고 내 시간이 주님 것이고 내 소유가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인 그것,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루는데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전심전력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 우리를 불러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집중하라. 우리에게 불러시킨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내 시간의 주인이요, 내 물질의 주인이요. 그래서 주님이 쓰겠다 하면은 아멘 주예수여 쓰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주님이 쉽고 가볍다 그러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쉽지 않고 가볍지 않냐면요, 내 자신이 살아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목숨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그래서 이 물질도 내 거. 그래, 내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그런 게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아니요,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것을 여호와가 가져갔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우리 이 감성이 우리의 자아가 반항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기 있는 우리만 살아도 이 광주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민족이 변화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이 누가복음 13장이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로 이 무리로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켄터키주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나 여기 역사하는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만 준비되고 나면요, 저는 이 강주 이 안디옥 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저 위에도 가득 차고 24시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를 거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이 강주 교회에서 일어나고 부산에도 일어나고 정부에서 일어나고
이 민족이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고 저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4시에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켄터키의 역사였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 저 터키에 그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게 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이 구좌를 열어놓고 지금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저희가 통로가 되어드릴 테니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켄터키에 일어났던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또 저 시리아에서 터키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